안녕하세요. 미니파이어입니다.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나는 언제쯤 은퇴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. 은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가 최우선인데요. 은퇴를 생각할 때마다 막막하기만 한 이유도 바로 이 은퇴 생활비 부담 때문인데요. 게다가 은퇴 생활비는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막막하지만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가 불확실합니다. 방송에서 그러는데 은퇴 후에도 월 300은 있어야 한다더라 정도로 막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은퇴 후 생활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은퇴 후 월 300이 말처럼 쉽게 준비되는 건 아닌 게 문제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이 어떻게 적정한 은퇴 생활비를 설정하고 확보해서 10년 안에 은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은퇴 준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실 겁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가능 연수 계산기를 활용해 볼 건데요. 이 계산기는 미국 파이어족 시조새인 코스염 아저씨도 사용하는 계산기인데요. 직장인이 현재의 연간 소득, 저축률,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입력하면 몇 년 후에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 금액이 현재의 연간 생활비를 넘어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계산기입니다. 연간 투자 수익이 연간 생활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월급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거니까 은퇴를 해도 문제가 없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.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동적 수입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계산기인 겁니다. 이 계산기에서는 은퇴 후에도 현재의 생활비 수준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은퇴 후 생활비를 현재의 생활비 수준으로 관리한다면 은퇴 후에 현재의 연간 지출 규모를 커버할 정도의 투자 자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컨셉인데요. 은퇴 후 생활비 목표가 내 상황에 맞게 결정되는 겁니다. 현재의 생활 규모는 이미 익숙하니까 은퇴 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지 어렵지 않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.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미국 거니까 달러를 입력해서 계산해 보면요. 예를 들어서 연간 수입 48,000불, 우리 돈 약 5,500만 원 입력해 보고 저축률은 50%, 현재 보유 자산은 없는 걸로 입력해 보면요. 보유 자산에서 매년 5%의 투자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15년 후에는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 금액이 현재의 생활비 연간 24,000불, 우리 돈 2,75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. 15년 후에는 은퇴가 가능하다는 계산인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10년 안에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요. 계산해본 사례의 조건들을 좀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연간 수입이나 투자 수익률은 원한다고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두고 그래도 하려면 해볼 수는 있는 저축률을 좀 높여보겠습니다. 저축률을 65%로 높이면 현재의 생활비는 월 1,400불, 연간 16,800불이 되고 이 연간 생활비 16,800불은 10년 후에는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으로 커버가 가능하게 됩니다. 동일한 수입과 투자 수익률에서 저축률만 높여본 결과를 보면 저축률이 15% 늘어나면서 생활비는 반대로 15% 줄어들게 됐는데요. 이렇게 줄어든 생활비로 생활해 나가면 은퇴 가능 시기는 5년이나 단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은퇴 후에 현재보다 더 써도 될 만큼 충분한 은퇴 자산을 확보하겠다거나 투자 수익률을 10% 이상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할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은퇴 가능 시기는 빨라집니다.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중에서 이런 능력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은퇴 가능 시기를 앞당기려면 그래서 10년 안에 은퇴하겠다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지출을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겁니다.
사례에서는 연간 48,000불 수입에 대해서 계산해 봤지만 사실 연간 수입이 얼마든 저축률이 50%면 은퇴까지는 16년이 걸리게 되고 저축률이 65%면 10년이면 은퇴가 가능해집니다. 직접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계산해 보시면 바로 알게 되는데요. 방금 사용해 봤던 미국 은퇴 가능 연수 계산기를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요.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어서 거리감도 좀 느껴지고 해서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한 은퇴 가능 연수 계산기를 엑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 계산기는 우리나라 적금 이자율 계산 방법을 반영해서 아무래도 우리 현실에 좀 더 잘 맞을 수 있게 해봤습니다. 우선 두 계산기가 동일한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지 검증부터 해봐야겠죠. 엑셀 계산기에 앞에서 계산해봤던 사례를 입력해보면 각 연도별 금액의 끝자리에서만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뿐 큰 숫자는 동일하게 나오고 은퇴 가능 연수도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매월 새로 저축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. 큰 차이가 아니라서 별 문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엑셀 은퇴 연수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. 연수입 5,500만원, 월수입 450만원인 경우 보유자산 투자 수익률을 5%로 했을 때 저축률 65%면 10년 안에 은퇴할 수 있고요. 이번에는 동일한 연간 수입 투자 수익률에서 저축률만 바꾼 경우 은퇴 가능 기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. 엑셀 계산기에서 저축률을 30%, 50%, 60%, 70%로 바꿔보면 은퇴 가능 연수는 각각 26년, 16년, 12년, 9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. 현재의 연간 수입이 변한 게 없는데 단순히 저축률만 바꿔도 은퇴 가능 연수가 17년이나 차이나게 됩니다. 이래서 파이어족이라는 사회 현상이 생겨나게 된 건데요.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저축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은퇴는 30년 후에도 불가능하게 되니까요. 만일 저축률이 10%면 은퇴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?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저축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. 여기까지는 투자 수익률을 5%로 고정한 상태로 해봤는데요. 만일 투자 수익률을 5%가 아니라 10%로 높일 수 있다면 은퇴 가능 연수는 화면에 보이는 자료처럼 변하게 되는데요. 표에서 보시면 10년 안에 은퇴할 수 있는 저축률과 투자 수익률을 딱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10년 안에 은퇴가 가능합니다. 지금 보여드린 엑셀 은퇴 연수 계산기는 네이버 카페 은퇴 준비하는 사람들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은퇴 계획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년퇴직을 목표로 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파이어족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면 조기 은퇴 그림이 보다 선명하게 그려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. 오늘은 은퇴 연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10년 안에 은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.